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요소 중 SEI 레이어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과 SEI 형성에 관여하는 화성 공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I라는 것은 Solid Electrolyte Interface, 고체 전해질 상호 단계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 충전될 때 생겨서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터리를 제조한 후 최초의 전기를 인가하면 리튬이온이 음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초로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여 100% 충전이 되면 그림에 노란색과 같이 서서히 음극 쪽에 레이어 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SEI라고 하고 이 SEI가 얼마나 잘 생성되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SEI의 기능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SEI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시면 두께는 30에서 50나노미터이고 산화 리튬, 리튬 플루오라이드, 탄산 리튬, 세미 카보네이트, 고분자 화합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의 분해 생성물로부터 SEI가 형성되고 SEI가 생성되고 나면 추가 전해질 분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보장하기 위해 리튬 이온 수송을 허용하고 전자는 차단하게 됩니다. SEI의 형성과 수명 과정을 자세히 보면 흑연 박리와 균열, 전해질이 분해되어 SEI가 형성됩니다. SEI가 변환되면서 안정화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정 사용 기간에 양극, 음극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SEI가 용해되어 침전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SEI의 리튬 결정이 성장하고 부식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SEI의 수명이 다하는 악화 모드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보면 최초에 SEI가 형성되고 SEI 층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일정 사용 기간이 지나면 리튬이 코팅이 되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해질의 분해가 일어나고 이것이 지속되면 리튬 코팅과 전해질의 분해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질의 부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실제 이동할 수 있는 리튬 이온의 수가 줄어들면서 용량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SEI 기능이 악화되면 결국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배터리 수명이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노미터 두께의 SEI 형성 및 성장 메커니즘은 복잡한 구조 및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실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연관이 있어 향후 전고체 기술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SEI 기능 해석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파우치 배터리의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포메이션, 화성 공정 전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배터리의 전해액을 주액하고 일정량을 충전하는 프리차지 공정을 진행합니다. 충전은 20% 수준의 0.4시에 30분 정도,
이렇게 완전히 충전하지 않는 배터리의 일부분만을 충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SEI 레이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프리차징을 거치고 나면 셀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되게 되고 이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을 디게싱이라고 합니다. 디게싱을 하고 나면 셀 내부에 미충전된 영역이 제거가 되고 SEI도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실링,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성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성 프로세스입니다. 화성 프로세스는 제조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충전, 방전, 2충전, 에이징, 3충전,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다양한 조건에서 충방전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화성 공정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으로 프리차지에서 생성된 SEI가 성장되고 안정화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SEI 형성이 잘안 되거나 제조가 잘못된 불량품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화성 사이클의 사례입니다. 충전, 방전, 방치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림의 사이클 시간은 14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화성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배터리 제조사들의 중요한 기술 및 원가 절감 요소입니다. 화성 공정은 그림과 같이 특수한 트레이에 배터리를 담아서 장시간 공정을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배터리의 기능들을 완성하면서 검사, 바코딩, 테스팅도 같이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불량 선별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성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포장되어 고객한테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SEI와 화성 공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인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배터리 고장 모드 중 과충전 모드에 대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